고장났어요? 어. 사지 말라고 그러고 적혀있던데. 좋지. 참치노루. 고장났어. 어? 이거 같이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출근하면 돼. 이건 괜찮아. 켈린, 자네 누군가? 안녕하십니까? 하이. 지금 여기랑 카메라 좀 설치되어 있거든? 우리 부족한 데 CCTV 캠.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서 제가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해 할 것도. 아마 나사히도 모시마스. 예. 화질 왜 이렇게 많아? 들어볼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검진과 치료에. 내가 쟤 들고 있는 것 같다. 야! 와, 여기도 카메라 있어? 나도.
왜 찍어? 왜 찍냐고? 제발 파우스! 왜 끊김 이게? 아 왜 찍? 테스트죠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솔직히 나 말해봐.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알잖아. 뭐야? 야 몰라 저기. 여기 가인에 4년 이상 있어본 결과 엘리베이터 앞에 사고 사고 나.
핀 태우고 하나자 부딪히고 그 글씨는 달라. 정신이야. 준비도 이제 개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명씩 다 내가 불러주면 네. 저 봐요. 보컬 한 20분씩 연습하는 거 찍을 거고 다음 순번이 조영이랑 놀죠. 너무 체계적이야. 너무 체계적이야. 짜잔 짜잔. 제가 한 피아노 하거든요. 자, 노래 제목은 시크릿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최초 공개 했습니다. 완벽.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준규님 맞으시죠? 네. 네, 저희는 빅데이터 설문조사 업체인데. 빅데이터요?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이번 앙케이트 주제가 1, 20대를 알고 싶다. 거기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 갖고 산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 외모가 평균 이상이다. 평균입니다. 김준규님의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관심사요? 관심사요. 아, 관심사요? 작곡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나는 엄마가 더 좋다, 아빠가 더 좋다. 두 분 다 고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못하면은 안 주시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못 그래. 아, 요건 너무 어려우실까요? 그러면은 내 미래의 꿈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저희 형이랑 재밌게 30살을 살고 싶습니다. 미래를 살고 싶습니다. 지금 연습만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이거 그거죠. 정성이가 있어요. 내가 I'm pretty baby.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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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 그 한 1, 2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조금 힘드실까요? 이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매력 포인트요? 제 매력 포인트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말투가 네, 괜찮아요. 아, 네네. 아, 멋지네요. 관심사요. 유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엄마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뭘 안 해서 그래서 축구 게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확고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거든요. 아, 네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고 싶다, 이게 제 곁에 있는 분들을 잘 챙기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행복하세요. 지금 끝났어요. 자, 일로 오시죠. 보여주시다. 와, 설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여기 개인 연습하던 거 찍을 거거든? 헤드 치고, 뒤통수 헤드. 내 세상은 낙연이 많아서 그림 있는 누가? 여보세요. 아, 저 지금 통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짧게도 안 될까요? 아, 네. 지금 저 지금 연습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 누굽니까? 저 눈치챘어요. 죄송합니다. 노래 연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네요. 제가 지금 통화가 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I need your body and way. Give me right. 고생했어요. 네? 뭐요? 노래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아, 진짜? 눈치 100단! 4점! I claim you're so proud.
and now openly.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괜찮아요. 네. 죄송한데 네, 거절하겠습니다. Call out my name.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어 잠시만요. 전화 일단 받아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정환님 맞으시죠? 아니, 지금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 한 2, 3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좀 반전 매력이 아닐까. 아, 반전 매력이요? 예. 나이가 어린 점? 행복한 사람. 아, 혹시 뭐 원하는 편의점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스누피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GS25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거죠? 아, 나 전화 좀 주세요. 화장실에 카메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와 이상한데? 우와 이거 카메라 좋다. 우리 오늘 새로운 컨텐츠라고 하셨었지? 제가 봤을 때는 몰래 카메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아래 제목이 써져 있을 거야. 가져가시는 거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다 잡힙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멀리 도망가세요. 헤이 그럼 여기서 마치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일단 채점 했는데. You have friend number? Yeah. 전화번호를 주세요를 영어로 못 하겠는 거예요. 아, you have friends number. 여기까지만 하고. 혜영 아, 왜 전화를 안 했어? 다 알고 있다고. 왜 전화를 안 했어 지금? 야 이거 빼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얘기하다가 왔어요. 누가 먼저 말해?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아니야 박종, 야 박종 왜 이렇게 와? 오, 에이, 쿠키 뭐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 만드신 거 아니네. 진짜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재밌게 했어, 재밌게 했어. 들어본 거죠, 들어본 거. 재밌게 되게 찬스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콘텐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 계속 중요한 거.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 뭐 하나 더 있다, 지금? 더 있다는 거야, 지금. 어?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더 있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대 기억이